여러분, 도로에 설치된 투명 방음벽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차소리 때문에 시끄러울까봐 도로를 따라서 쭉 설치해놓은 플라스틱 벽인데요. 그런데 이 투명 방음벽에 부딪혀서 죽는 새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4년 동안 전국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에 접수된 충돌 사례만 무려 6,034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솔부엉이, 황조롱이, 소쩍새 같은 천연기념물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참 이게 하루 이틀 된 일도 아니고 그래서 방지 스티커도 붙이고 이러는 걸로 아는데 왜 해결이 안 되는 건지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새하면 이분이죠. 새박사 윤무부 경희대 명예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새와 함께 사는 조리학자 윤무부입니다. 새와 함께 사시는 윤무부 박사님. 아니, 요새 그저 투명 방음벽에 부딪혀서 죽는 새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습니까? 오, 예상외로 요즘에 지나가다가 그냥 부닥쳐서 뇌진탕으로 또 다리가 부러져 죽고, 예. 또 어떤 때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떨어져 죽고 그래.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저도 많이 고민하죠. 실제로 그 충돌해서 죽는 새들 어떤 케이스들 목격하셨어요? 되게 그 별장 같은데 되게 통유리 있었거든요. 예예. 바깥에서 보면 거울 같아요. 아. 그래서 얘들이 그 거울에 비치는 건너의 연못이나 예. 나무나 숲이나를 판단 잘못해서 부닥쳐서 많이 희생이 돼요. 이제 통유리 보고 부딪히는 케이스도 있고 또 어떤 것들 보셨어요? 되게 빌딩, 큰 빌딩 같은데. 빌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등대. 아, 등대도요? 등대가 그 철골로 돼 있잖아요. 등대. 예, 예. 세멘트나. 그렇죠. 세 가지 이렇게 부닥쳐요. 등대도. 그러니까 그 넓은 바닷가에 무슨 뭐 거기에 장애물이 있을까 하고 날던 새들이 시멘트로 된 등대에 부딪혀서 죽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습니까? 죽고. 외딴 섬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 1920년도는 예.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칠발도에 전남 신안의 칠발도에 와서 예. 그 하루에 얼마나 죽냐를 해보니까 하루 저녁에 가마에 새가 죽었어요. 아, 그 정도군요. 지금 새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남산에 빌딩 같은데, 예. 그거는 최근에 한 60마리씩.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조그만 별장 같은데, 예, 예. 되게 통유리 안에, 예. 바깥이 통유리에 부닥쳐서 요즘 많이 연락이 와요. 그렇군요. 뭐 호반새, 희귀한 호반새나 천연기념물 소쩍새. 걔들이 꽤 많이 죽어요. 천연기념물 새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 천연기념물이 그 문화재예요. 그렇죠. 그렇죠. 새들이 부닥쳐 죽으니까 그게 문제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전화도 많이 오고 어떤 새가 귀한 게 죽었다고 무슨 새냐 물어보기도 하고 예. 그건 저 가정집 같은 데는 예. 되게 테이프를 붙이면 가장 효과적이에요. 예. 정 안 되면 두 번째는 스피커를 소리를 내. 새는 귀가 사람의 200배 내외예요. 제가 지금 그 질문 좀 드리려고 했어요, 박사님.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들 부딪히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5년 전부터 매년 한 3-4천 장씩 스티커, 새 모양의 스티커, 맹금류, 막 독수리가 큰 새 모양의 스티커를 해야지. 특히 맹금류라니까. 그 방음벽에다 붙이는데 그 정도로는 근데 부족한 걸까요? 이렇게 많이들 부딪히는 걸 보면? 대개 그 한 3m의 간격에도 돼요. 3m 간격 정도로 붙이면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도 그렇죠.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군요.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의 80-90%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요. 그 스티커를 좀 촘촘히 붙이면 된다. 근데 그 새 모양 스티커가 아니라면 또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빌딩이나 그런 곳에. 그다음에는 이제 그 새소리 녹음이나 사람의 시끄러운 소리 하면 새는 사람이 천적이에요. 사람 소리. 소리를 듣고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고. 녹음을 해가지고 요즘 녹음을 해서. 녹음기를 다시 들면 많이 나오잖아요. 컴퓨터를 해도 돼요. 큰 소리를 내야 됩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너무 크면 옆집에 싫어하지. 조그맣게 틀어놔도 새들이 다 알아듣고 도망가요?
쟤는 귀가 사람이 약 200배 내외. 귀가 그렇게 밝은. 아, 그래서 뭐, 낱말은 뭐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이런 얘기를. 쥐가 듣는다. 그래서 그런 속담이 나온 거. 새가 새 대가리가 아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자, 스티커 붙이는 방법이 있고, 녹음물 틀어놓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또, 별장 같은 데는. 예. 유리창에 뭐, 긴 테이프를 길게. 아. 그 다음에 색깔이 있는 것도 좋고. 예. 검정은 더 좋아요. 예, 예. 길게 붙여놔, 끝까지. 그러니까 새 모양. 새가 절대 땅에 부닥쳐서 죽질 않아요. 그렇군요. 예. 새 모양의 테이프를 붙이기가 곤란한 뭐 이 빌딩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색깔 테이프만 쭉 해놔도 방법이 된다. 그 웹에서 보니까 그 긴 로프를. 예. 한번 감아 놓대. 아, 로프를 감아 놓는 방법도 있고. 알겠습니다. 아, 새들이 됐죠? 뭐 1년에 1200마리가 발견이 될 정도로 거기엔 천연기념물도 다수 포함될 정도로. 예, 물론 사고가 그렇죠. 새는 뭐 자기들은 천연기념을 모르니까. 모르니까요. 예, 그런 사고가 많다고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모셔서 방법들을 찾아봤는데, 아니 박사님. 예. 전에 저희 프로그램 나오셔가지고 그 비둘기들 양 놔서 일부러 죽이지 말아라. 걔네들이 무슨 죄냐 이러셨던 거 저는 아직도 그 말씀이 기억에 남거든요. 와, 비둘기가 우리에게 해 안 주고 인간이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새들 보면서 무슨 생각 제일 많이 하세요? 오, 요즘 희귀한 새들이 자꾸 죽어가요. 두루미나 곤이나. 예. 흑두루미, 개두루미 이런 개지 이런 희귀한 새들이 점점 줄어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나빠지니까 알을 덜 낳고. 그다음에 서식지 파괴로 새끼가 아주 알을 못 낳는 애들이 있어요. 불임에 불임. 농약을 먹으니까. 그리고 걔들이 또 좋아하는 미꾸라지 먹는 애들은. 예. 미꾸라지가 논에 어디 있어요? 없죠, 요즘은 농약 때문에. 그 나라에 좀 비뚤어가지고 좀 얻어주면 좋을 텐데. 먹을 게 없어요, 한국은.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미안하다고 생각하죠, 걔들. 미안하다. 내가 새 가지고 밥을 먹는 사람이. 네. 새가 없으면 전 실업자인데 치과병원도 못 돼요. 그러네요. 면허증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 항상 우리 사랑이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 예, 사람은 똑같아. 새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알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 새 이야기 새 박사 윤무부 박사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오, 감사해. 또 전화해도 돈 안 받아요. 인터뷰가.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경희대학교 명예교수시죠. 새 박사 윤무부 박사였습니다.